김찬희님께서 예지와 류지인은 나시아의 뮤비 촬영을 위해서 운전면허를 땄다고 하던데 운전면허 시험 안 어려웠나요? 그리고 둘 중에 누가 더 점수를 잘 받았나요? 아, 그러니까 이 뮤비 촬영에서 예지와 류지인이가 운전하는 게 나오는구나. 네. 네. 그러면 이제 진짜 운전면허를 따야죠. 네, 저희가 안전을 또 위해서도 있고 저희가 또 리얼함을 또 추가하기 위해서 뭔가 운전면허를 저랑 류진이랑 땄는데 여기서 누가 더 점수를 잘 받았냐는 질문에 사실 네. 저랑 류진이랑 내기를 했거든요. 예. 왜냐면 좀 동기부여가 있어야 금방 빨리 잘 딸 수 있을 것 같아서 심지어 시험도 같은 차로 봤는데 A코스하고 제가 B코스를 맡았는데 제가 코스를 이탈해버리는 바람에 유턴하면 안 되는 곳에서 유턴을 해요. 네. 옆에 선생님께서 이제 잘 가다가 이제 왜 그랬어요? 유턴 코스를 한 번 가야 되는데 이게 차선을 두 번을 바꾸다 보니까 옆에서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? 정말 안타깝게. 제가 그래서 아 제가 왜 그랬을까요? 그래서 류진이의 승리로 끝났다. 네. 그러면 류진이는 한 번에 예. 아 그렇죠. 예. 네. 한 번에 네. 뭐 그런 거죠. 나셔야 하네. 네. 그러니까. 그래도 뭐 우리 다 예지도 딴 거 아니에요? 네, 한 3일 뒤에 땄습니다. 그럼 다른 분은 다 막내는 아직 없고. 네. 예. 있어? 무면허입니다. 아, 무면허. 리아 언니야. 아, 네, 못 땄어요. 나중에 또 뭐 뮤비 촬영하거나 네. 뭐가 있으면 네.